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10,000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내년에 북미 항로는 호조를 보이고 유럽 항로는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진 해운시장 분석센터장은 세계 교역 둔화와 추가 발주 자재로 내년 북미 항로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물 적재율도 올해보다 1%포인트 상승한다는 관측입니다. 평균 운임은 올해보다 100달러 정도 올라간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항로의 경우 내년에도 공급 과잉 시황이 이어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화물 적재율은 올해보다 소폭 떨어지고 평균 운임은 올해와 비슷한 600달러대에 머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시아 역내 항로는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운임도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센터장은 향후 유럽 선사들이 공급 증가 없는 성장 모델인 인수 합병에 집중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타깃은 아시아계 선사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